잠수함입니다.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파우치기도 하고 해서 구매한 파우치가 하나 있는데 같이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. 구입한 행켈 가위로 잘라 볼게요. 제가 이 용도는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다음을 파우치가 없어서 파우치를 찾던 중에 기억이 나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사이즈는 기본 필통 사이즈 같은 사이즈고 높이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박스도 이런 사이즈에 담아서 왔네요. 직사각형 모양이고, 자, 초점을 맞추고, 직사각형 모양이고, 엘레컴 파우치인데, 색상은 블랙이고, 한번 뜯어볼게요. 자, 뜯어보면,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데, 이 손잡이를 열어서 하는 것 같아요. 라벨도 있고, 손잡이를 열어보면, 여기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, 딱 열면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요. 세 군데로 나눌 수도 있고, 그리고 두 군데로도 나눌 수 있는데, 한번 뜯어볼게요. 찍찍이로 부착되어 있고, 찍찍이를 하나 띄어서 카메라 사이즈만큼 파티션을 나눈 다음, 소형 카메라를 넣고, 다시 찍찍이를 앞으로 붙여서, 딱 맞게 한 다음에 이게 두께감이 있어서 카메라 넣기 좋은 것 같아요. 마우스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소형 녹음기 소니 보이스 레코더를 넣어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멀티코드를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펜이나 이런 걸 담고 자석으로 붙인 다음 다시 손잡이를 이용해서 쭉 잡아당기면 닫혀집니다. 지퍼로 되어 있어요. 너무 마음에 들고 가볍고 해서 잘 이용할 것 같아요. 책상 위에 놔둬도 디자인도 예뻐서 마음에 들고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. 빨리 라벨을 띄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바이.